네, 안녕하세요. 체스 인사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재밌는 체스 경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피데 월드컵이 결승과 3, 4위전만을 남기고 있는데, 세계 챔피언 칼슨이 4강에서 일단 패배를 하면서 일단 3, 4위전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뭔가 결승에 올라가지 못한 게 조금 저도 이제 팬으로서 아쉽기도 하고 아마 칼슨도 조금 이제 아쉬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 4위전 경기를 같이 한번 볼 텐데, 자, 백으로 경기하는 선수는 블라디미르 페도시브라고 하는 이제 러시아의 젊은 그랜드마스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경기는 D4로 시작했고요. 나이트가 전개되면서 자 인디언 게임, 자 백은 C폰으로 일단 중앙을 차지를 했고 자 G6로 뛰면서 킹스 인디언 디펜스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흑이 이제 비숍을 긴대각선에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경기를 풀어가겠다. 자 그런 일단 전략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페도시브는 H폰을 전진합니다. 자 일단은 처음 보기에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왜냐면 중앙에 집중하지 않고 곧장 지금 측면에서 공격을 한 거거든요. 자 이거는 상대 지금 G폰 전진해 있는 폰을 이제 공격을 하겠다. 라는 의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게다가 이제 백이 여기서 기무를 희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흑이 좀 빠르게 킹사이드 캐슬링을 한다. 그러면 이제 폰이 올라가서 지금 상대한테 폰 하나를 내줍니다. 이러면 지금 룩의 길이 열리니까 상대 킹이 지금 캐슬링을 했다. 그러면 이게 좀 압박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캐슬링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흑이 폰 잡아놓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가버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 올라가진 않고,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만 지금 상대한테 계속 이제 압박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나이트가 전개가 되고요. 여기서도 흑이 캐슬링 안 하죠. 왜냐면은 지금 캐슬링하면 이제 백에 폰이 전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일단 D6 하면서 일단 킹스 인디언 그 포메이션 이렇게 하고 지금 비숍 대각선 열고 이제 뭐 C5나 E5로 중앙을 반격하려는 준비를 합니다. 자, 백은 이제 E4로 중앙을 차지를 했고요. 여기서도 캐슬링 안 하고 나이트를 먼저 전개를 하죠. 그러면서 상대 중앙을 공격을 했고요. 자, 백이 D5로 올라가면서 중앙에서 더 넓은 공간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나이트가 E5 전초기지에 자리를 잡았고요. 자, 백이 초반부터 H폰을 전진하면서 이제 포지션에 몇 가지 변화가 생겼거든요. 지금 어떤 변화냐면 여기 지금 G3칸과 G4칸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체스에서는 지금 한 가지를 얻으면 다른 거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폰이 전진하면서 공격할 수 있는 옵션은 생겼지만 지금 얘가 더 이상 이제 G3라든지 G4를 잡아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E5 상대 전초기지를 뺏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백이 이제 F4 전진해가지고 나이트를 공격하려고 그러면 나이트가 이렇게 G4로 쏙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백의 폰이 H폰이 H2에 있었다 그러면 H3로 그냥 밀어내버리면 되는데 얘가 이미 전진을 해버렸죠. 여기는 지금 나이트, 비숍까지도 전부 다 지켜주는 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칸을 지금 상대한테 내주게 되고 이거는 백이 좀 경기가 힘들게 될 겁니다. 게다가 나중에 이제 비숍이 이렇게 어두운 칸까지 잡게 되면 나이트와 연계한 공격까지 충분히 가능해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H폰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백은 이제 F폰을 좀 이제 조심히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필요하다 그러면 F3까지 배치를 해가지고 상대 기물의 움직임들을 최대한 묶으면서 경기를 풀어가야 됩니다. 자, 백은 비숍을 전개하면서 지금 위협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는 H5로 올라가는 게 위협이고요. 이거는 폰 희생이 아니에요. 지금 흑은 거의 킹사이드로 캐슬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H5를 이제 허용을 하면 안 되니까 곧장 H5로 상대 폰 전진을 막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G4칸을 조금 더 강하게 컨트롤을 해줬어요. 벌써 4개의 기물로 이거를 막았기 때문에 백이 이쪽에서 확장하려고 그러면은 뭐 F3, G4 요 정도 가능성밖에 없는데 사실 이거는 좀 부담이 크죠? 왜냐면 지금 이거 4개의 기물 전부 다 뚫고선 일단은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비숍부터 전개해서 상대 나이트를 공격합니다. 자, 요거 이제 하나의 위협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칼슨은 그냥 무시를 해버려요. 왜냐면 이게 지금 당장으로서 위협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요런 포지션에서 비숍으로 나이트를 때려잡고 요런 식으로 폰 구조를 바꾸는 게 위협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더블 폰이 생겼고 비숍의 대각선이 막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로 다음 수에 이제 흑이 E6로 이렇게 곧장 밀면서 이제 브레이크가 가능합니다. 이게 왜 가능해지냐면 이게 지금 백이 H폰을 전진한다거나 하면서 지금 좀 수를 소모를 했어요. 그러니까 흑이 전개가 빠르다는 거죠. 흑이 전개가 빠르니까 E6로 곧장 브레이크를 했을 때 이게 백이 좀 대응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트 전개해가지고 요 폰을 공격하겠다. 이러면은 흑이 그냥 E6로 밀고 나옵니다. 이걸 잡게 되면은 이제 킹스 인디언 디펜스에서 많이 쓰이는 그 전술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나이트가 그냥 E4를 잡아요. 그러면서 디스커버드 어택을 활용을 하죠. 그럼 서로 간에 나이트가 하나씩 교환됐을 때 이렇게 되면은 흑이 이제 비숍의 대각선도 열렸죠. 게다가 캐슬링도 이미 했죠. 이거는 훨씬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백도 여기서 나갔는데 비숍으로 나이트 잡는 게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이트 전개하면서 이쪽에다가 이제 이거는 진짜 위협이죠. 이제는 진짜 잡을 수 있어요. 자, 칼슨 나이트 교환 한번 해주고요. 자, 여기서가 조금 이제 결정인데 여기서 이제 백이 그폰 구조를 망가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 비숍으로 나이트를 잡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 경기 풀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자, 어떻게 되냐면 그냥 밝은색 비숍을 교환을 해버리면 돼요. 지금 교환을 피할 수가 없고 이게 교환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흑이
이제 비숍에 대각선도 열렸죠? 또 나이트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전초기지 이제 활용을 해줄 겁니다. 이후에는 뭐 C6라든지 이렇게 좀 중앙 구시면서 C5에서 경기를 풀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백이 어떠한 그 이점도 주장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그래도 백으로서 가지는 이점들을 살리고자 자, 여기서 G 테이크스 F3로 일단은 더블 폰을 갖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상대 기물들의 활동성을 제한할 수가 있거든요. 자, 비숍도 못 나오고 지금 나이트도 이쪽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더블 폰을 갖게 됐어요. 자, 칼슨이 이제 C6로 이제 브레이크를 하죠. 지금 전개도 끝났고 상대가 이쪽에서 움직임을 제한을 했으니까 지금 이쪽을 열면서 지금 다른 쪽에서 경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백은 퀸을 배치해가지고 지금 어두운색 비숍을 교환하려고 해요. 지금 이 긴대각선이 열렸기 때문에 자, 요거는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숍을 넣으려고 하니까 일단 폰 교환 한번 해주고 자, 킹이 와가지고 수비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원하는 발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자, 백은 이제 퀸사이드 쪽에서 자리를 잡아갑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킹사이드 싸움은 좀 끝이 났어요. 초반부터 이제 H폰 전진하면서 했던 이제 킹사이드 싸움이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드니까 일단은 퀸사이드 쪽에서 일단 자리를 좀 잡아가려고 하는 건데 자, 근데 칼슨은 일단 나이트부터 뒤로 빼서 나이트로 지금 E5 잡으려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F5로 밀고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백이 킹사이드 캐슬링을 계속 미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H폰 전진한 것 때문에 이쪽에 계속 약점이 노출이 되니까 지금 캐슬링을 미루면서 경기를 풀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금 퀸사이드 쪽 확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 캐슬링 안 해? 너 그럼 나 여기서 공격할 거야? 하면서 지금 F5를 밀면서 이쪽에다 지금 압박을 만든 거죠. 이걸 백이 잡아주게 되면은 지금 F열이 열리면서 지금 중앙도 열렸죠. 또 킹사이드 이제 킹 위치도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밀고 가기 위해서 F4는 전진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게다가 이제 흑이 나이트를 지금 E5 배치하면서 F3에 대한 공격을 넣을 거거든요. 지금 F3칸이 지금 더블폰이 됐으니까 이 약점을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룩 리프트로 일단은 F3 여기에 대한 수비를 좀 하나 추가를 해놨고요. 자, 나이트가 배치되면서 이쪽에 공격을 합니다. 자, 비숍이 뒤쪽으로 일단 빠지는데 여기서 이제 칼슨이 선택을 하죠. 자, 어떤 선택이냐면 바로 폰을 F4로 밉니다. 밀어가지고 폰 하나 희생을 했거든요. 자, 백은 이건 무조건 잡아야 돼요. 이거를 지금 안 잡고선 버틴다. 뭐 비숍 이렇게 돌려가지고 긴대각선을 지금 커버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요폰 때문에 백의 폰 구조가 전부 다 막혔고요. 이러면서 지금 뭐 나이트라든지 비숍이 활동성을 완전 잃게 됩니다. 지금 어디론가 갈수 있는 칸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비숍이 핀에 걸렸죠. 얘가 어디론가 못 가요. 얘가 지금 뒤쪽으로 빠진다. 이러면 F3에 대한 공격을 받게 되거든요. 이건 룩으로 잡아도 됩니다. 자, 비숍으로 잡으면은 이제 포크에 걸리면서 일단 백이 경기를 지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 F3에 대한 공격을 강하게 넣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숍을 핀에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숍 전개하고 자 백은 이제 나이트가 뒤로 빠져가지고 F3를 일단 커버하려고 해요. 얘를 지켜놓고서는 일단 비숍을 움직이겠다는 생각인 거죠. 근데 여기서 칼슨이 정말 좀 놀라운 선택을 해요. 자 어떤 선택이냐면 자 룩으로 그냥 비숍을 때려 잡아버려요. 지금 요 어두운색 비숍이 굉장히 중요한 기물이거든요. 지금 아까도 나이트와 교환하지 않은 이유도 지금 이 어두운색 비숍이 없게 되면은 이 어두운 칸들에 대한 약점들, 특히 더블폰이 생겼기 때문에 어두운 칸이 매우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수비가 잘안 되는데 지금은 이 나이트나 상대 비숍에 대한 교환이 아니라 지금 룩으로 그냥 비숍을 때리고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룩과 지금 비숍 교환이 된 거고 지금 다음 수에 무슨 전술적으로 뭔가 흑이 기물을 따낼 수 있다거나 자, 그런 플레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은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두운 칸들이 매우 약하기도 한데 그 다음 수가 중요하죠. 바로 비숍이 A6 이렇게 따라오게 되면은 자, 퀸이 이제 퀸 사이드로 못 갑니다. 얘가 뒤쪽으로 후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지금 오른쪽에는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어요.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나이트에 의해서 막혔는데 어두운색 비숍이 없다 보니까 이 나이트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얘는 밝은색 비숍이고 나이트가 공격하기까지는 일단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숍까지 이용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상대 퀸의 지금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렸죠. 게다가 퀸까지 따라오면서 이제 비숍이 F4 들어갈 거거든요. 이러면 퀸이 다시 한번 뒤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물을 희생을 한 건데 이걸 통해서 상대 그 퀸을 그러니까 못 쓰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얘가 나중에 이제 왼쪽으로 이제 나오기만 한다 그러면 퀸의 가치를 갖게 되는데 근데 당장으로서는 지금 오른쪽에 박혀가지고 지금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퀸까지 배치가 됐고요. 나이트가 잡는데 비숍이 F4 딱 들어오니까 이제 퀸이 이동을 못하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여기 있는 킹이 자신의 기물들의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룩도 여기로 못 나가고요. 지금 퀸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병목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지금 입구가 막혔어요. 지금 톨게이트가 막혀가지고 지금 룩이나 퀸이 이동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흉이에요. 얘를 지금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고. 자, 흑은 곧장 그걸 이용을 하죠. 지금 룩이 C1까지만 들어가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룩으로 일단 수비를 하는데, 여기서 캐슬링 하는 것도 고려해 본직은 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있는 H4 폰, 얘가 이제 약점에 노출이 돼 버리거든요. 이거를 좀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걸 지키는 방법이 퀸이 가가지고 막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G5로 곧장 밀면서 지금 이쪽 G열에서 또 공격이 가능해지니까 지금 캐슬링이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룩 C3로 그래서 일단 상대 룩의 침투를 막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걸로 원천 봉쇄가 쉽지가 않죠. 자, 룩을 교환을 한번 해주고요. 자, 퀸이 가서 이제 뚫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허용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폰 올려가지고 일단 최대한 지키려고 하지만, 여기서 B5로 밀면서 자, 여기를 계속 두드립니다. 자, 요걸 잡게 되면 이제 통과한 폰이 생기니까, 자, 백은 이걸 막아내야 되는데, 요걸 잡게 되면 퀸 침투하고, 그럼 나이트로 막았을 때, 자, 퀸이 다시 한번 체크. 그러면 요렇게 딸려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숍이 그냥 B5 잡게 되면, 백이 요 비숍 떠났을 때는 곧장 체크메이트로 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킹사이드 쪽에 기물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백이 막아낼 수가 없고, 이 체크는 무조건 막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C4 폰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파상으로 일단 폰을 잡거든요. 자, 근데 그렇게 되면은 A파일이 열리죠. 자, 다시 한번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죠. 자, 퀸이 빠지면서 일단 킹을 살리려고 해요. 킹을 일단 G2까지만 어떻게 가면 일단 지킬 수가 있으니까, 한데도 퀸이 조금 더 빠릅니다. 자, 킹이 일단 도망가려고 하지만, 여기서 체크를 하게 되면은 킹의 이제 퇴로를 일단은 허용을 하게 되고, 이제 백의 퀸과 룩이 이제 왼쪽으로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퀸을 A2로 가서 비숍을 붙들면서, 그러니까 물고 늘어지는 거죠. 킹이 갈수 없게끔. 자, 그래서 일단 나이트로 막기 위해서 일단은 이원칸, 그러니까 커버하려고 하는데, 자, 체크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비숍 붙들고, 그다음 나이트가 빠지니까 다시 한번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비숍을 붙들어줍니다. 자, 지금은 다시 한번 못 가요. 지금 벌써 지그재그 하면서 퀸이 다가왔는데, 지금은 나이트가 다시 떠나게 되면 나이트가 D3로 침투를 해버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막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나이트를 잡게 되면은 여기서 체크 한번 당하고, 그다음 체크 한번더 당하고, 이제 비숍 체크에 체크메이트로도 끝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퀸의 접근을 허용했는데, 더 왔다 갔다 하는 일단 고고는 일단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퀸을 움직이는데, 지금은 백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죠. 일단은 여기 지금 비숍과 나이트 이용해가지고 전부 다 칸들을 일단 컨트롤을 했고, 지금 비숍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퀸과 룩을 거의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기물들까지도 묶어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흑이 거의 영원과도 같은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천천히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일단 킹부터 위치 잡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이제 쓰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상대가 할게 없으니까 룩이 와봐야 지금 나이트가 지키기 때문에 여긴 공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킹부터 좀 안전하게 지금 왼쪽으로 좀 이동해놓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브레이크해서 폰 하나 교환 한번 해주고, 자, 여기서 룩을 잡을 수 있긴 하지만 잡을 이유가 없죠. 이걸 잡아주게 되면 이제 킹이 좀 이제 숨쉴수 있는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제 이 퀸도 이제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잡아주지 않고요. 자, 교환 한번 해주고 비숍이 와서 이제 G6를 지킵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트가 조금 더 자유롭게 다른 칸들로 또 이동해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생겨요. 자, 룩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큰 의미 있는 수는 아니고요. 자, 나이트가 뒤로 빠졌을 때, 자, 룩이 올라갑니다. 근데 요거는 좀 조심은 해야 돼요. 이제 백이 룩을 비숍을 때려잡고, 그 다음에 이제 밝은 새 칸을 이용해서 탈출을 시도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룩을 일단 때려잡고, 그 다음 나이트가 다시 돌아오면서, 자, 여기서 이제 상대한테 항복을 받아냅니다. 지금은 백이 매우 매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첫 번째로 여기 있는 퀸을 일단 빠져나갈 수가 없고, 여기도 막혔죠? 자, 여기도 지금 잡혀 있는 데다가, 지금 퇴로는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마저 지금 퀸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백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는다, 뭐 이렇게만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퀸이 뭐 C1으로 가가지고 여기 지키면서, 일단 여기다 핀에 걸고요. 그다음에 나이트와 비숍이 침투를 할 겁니다. 뭐 이렇게 도망가려고, 이렇게 지금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나이트가 침투할 테고, 비숍을 잡으면 체크 한번 당하고선, 그다음 여기는 나이트가 잡히겠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백이 지금 뭘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결국 이제 좀 고통을 받다가 결국 페더시브가 경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슨의 진짜 그 포지션적인, 그러니까 전략적인 선택이 정말 탁월했던. 저도 이 비숍을 때려잡는, 잠깐 볼게요. 여기서, 그러니까 룩으로 비숍을 때려잡는, 그러니까 요게, 그러니까 종종 활용되는 전략이긴 한데, 근데 꽤 용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룩이 비숍보다 2점이나 높은 기물이고, 이게 엔드게임으로 끌려가면은 또 이제 굉장히 불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대 어두운 칸에 대한 약점을 일단 파악을 했고, 게다가 이 다음 수, 자, 비숍을 이용해서 이 퀸을 지금 거의 이제 쓸모 없게끔, 그러니까 무쓸모로 만드는 이 전략이 정말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킹사이드에서 아무것도 할수 있는 게 없다. 게다가 지금 퀸을 이용해서 비숍까지 FF 딱 배치하니까 지금 이 킹이 막아가지고 이제 퀸과 룩의 활동성을 완전히 제한을 해버렸죠.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기물 희생은 흑이었지만, 흑이 좀 기물이 더 많은, 왜냐면 흑은 활용할 수 있는 기물이 5개고, 지금 백은 3개밖에 없으니까 훨씬 유리한 경기를 풀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3, 4위전 경기를 살펴봤는데, 확실히 칼슨이
한수 위에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일단 승리를 챙겼고요. 자, 일단 다음 경기를 무승부만 거두게 되면 일단은 3위를 거두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또 재밌는 체스 경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